항상 편집만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유라 씨한테 한번 짧게 연락. 아니 우리 마음속에 아니 마음속에 뭐 담아두는 게 뭐 죄입니까? 그러지 말고 결혼식 때 사장님한테. 그래. 그래. 그게 낫겠다. 여기 사장님 좀 오해 마시고요. 예 그냥 너무 그냥 예쁘다. 그냥 예쁜 친구 같다 이런 거 같고요. 아 2년 전에 우리 유라 씨 그 드라마 촬영을 같이 했었는데 아 너무 너무 착하고 참하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 관계로. 그렇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벌스에 화이팅! 아, 정말로 훨씬 전에. 그 계속 내가 먼저다. 내가 먼저. 네.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혜리 씨. 제가요? 네. 네. 유라 씨한테도 한마디 했는데요. 아무 상관없는 유라 씨. 스캔들이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피해가 갈까봐, 혜리 씨한테. 피해가 가고,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, 여자분들에게는 확실히 저는 그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해서 좀 이렇게 비밀로 좀 간직하고 싶었는데, 저희를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지만, 그래도 괜찮은 커플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믿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이분을 모셔놓고 돈에 관한 풍문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. 네, 문희준,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설. 그동안 돈만 생기면 집을 사서 안 알려진 집들이 수없이 많다고. 이게 축하해진지 아니지? 아니 파주에 있는 집이 축하해가 아니라 파주에 있는 집이 몇 평이길래 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. 아 H.O.T. 문희준인데 그 정도. 그 국세청이에요? 아니야.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. 아 그래요? 아, 그럼요. 그 집도 몇 번 공개했잖아요. 나도 갔었고. 240평 대지만 대지만 대지가. 혹시 이렇게 담이 좀 높고 그런가요? 네, 담은 한 6m 정도 되고요. 6m? 6m요? 네, 아예 안이 안 보이게끔 담을 쌌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을 딱 얻었을 때가 제가 딱 락을 했던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싸면서 우리 집에도 담을 한켠 쌓기 시작했어요. 락하고만 소통할 때였구나. 네, 그렇죠. 저희 제안에 거의 뭐 성주였죠. 뭐. 파주 외에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창기 H.O.T. 그 활동할 때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안 팔았어요 집을.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과자값도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물가 오른 자체가 것처럼 오르니까. 예, 그렇게 해서 오른 거. 근데 남자분이시면 목돈이 생기면 저도 그렇지만 차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유독 집에 관심이 많다면서요. 그러니까 차에도 관심이 많아서요. 사실 차에도 돈 많이 쓰긴 많이 썼어요. 옛날에 그렇죠? 예, 옛날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. 근데 집에 확실히 제가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유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집을 샀던 것 같아요. 어땠는데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. 뭐 빌딩 한 두 채 있고 뭐 차도 한 세 대 정도 있는 그 당시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럼요. 근데 이제 어머니 사업이 좀 이렇게 잘못되면서 저희 이제 다 팔게 된 거죠. 다 이제 팔게 돼서 그 저희 부모님께서 외삼촌 댁에 저희를 맡겼어요. 저랑 제 동생 혜리 문혜리거든요. 문혜리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 외삼촌 댁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공부를 또 거기서 하고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방학 때쯤 되니까 왜 집에 못 오게 하지 부모님이? 그러니까 저희를 맡겨놓기만 하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오지 말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제 동생이랑 그래도 집에서 같이 부모님이랑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방학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번 꼭 난 오늘은 꼭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래서 갔는데 한 3평 정도 되는 그 집이었어요. 화장실이 없는 집에 부모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거의 딱 붙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
저희는 솔직히 부모님 원망을 했거든요. 아무리 좁아도 우린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왜 우리를 외삼촌댁에 이렇게 맡겼을까? 근데 현실은 진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게 제가 가수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무조건 난 집을 사서 아.